girl, but now you'll judge my words with shame. But you don't see it, not a subtle change. Make me laugh how you turn into a cliché. When every time you told me that we never see goodbye was a lie. Yeah, you knew it. 네, 선수 최강자를 가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시작한다. 리드스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결승전 경기. 아, 이제 2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부 경기를 통해서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 선수의 표정이 한 번씩 차례차례 카메라에 잡혔는데 현 상황은 아마 제가 2대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스코어가 상당히 김영민 선수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지 않나 듭니다. 자, 김영민 선수 이렇게 무너질 선수가 아닌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첫 번째 경기를 좀 무리하다가 패배를 하고 네. 예, 두 번째 경기를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전장이 인투 다크니스라고 생각한다면 3대0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은 또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영민 선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진 선수를 맞상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스코어 루나에서 서지스 선수가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레이더스에서 서지스 선수가 승리를 내리거두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장은 어떨지 세 번째 전장을 만나보시죠. 인투 더 다크니스입니다. 예, 인투 더 다크니스 테란이 두 경기 정도 앞서가고 있는 전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스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예, 편한 마음 상태에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민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이 예,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테란은 뭐 팩토리를 빨리 지어서 벌처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전략도 있고 말입니다. 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테크 위주의 어떤 공격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전장이 인투 다크니스 파트 2이기 때문에 뭐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예, 장기전을 계획을 하고 장기전을 하는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3시와 9시 이쪽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 그 센터 쪽에 있는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예, 천천히 예, 게임 내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유 있고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 예, 이것을 지금 김영우 선수는 머릿속에 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경기 때는 여유를 찾지 못해서 패배를 했었고 2경기 때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모두 보완한 그런 플레이를 이번 3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네. 역전의 첫 번째 발판을 딱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난 2월 17일 여러분과 함께 시작된 레이디스 앤비시 게임 스타리그 분명히 그때 당시에 결승전의 두 후보는 바로 서지스 선수와 김영민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대1, 3대2 정도를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는 2대0, 3대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인지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자, 스포브 리그의 직각과 끝을 알리는 레디 세비 센터 리그. 이제 끝! 결승전 경기 서지수 선수. 자, 테란이 데이터상으로 불리한 1라운드, 2라운드를 모두 승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2대 0. 자, 이제 저그가 불리한 전장 인수도 다크니스에서 대회를 끝내는 김영민 선수와 맞상됩니다. 스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함께 인수도 다크니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운명의 3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3라운드에 2대 0 앞서고 있는 한 발짝만 더 내리면 우승을 거머쥐는 서지스 선수가 도시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인형 맵인 인투 다크니스의 대각선 내려오면은 붉은색으로 김영민 선수가 경기를 시작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김영민 선수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영민 선수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경기 스코어가 지금 2대 0이라고는 하나 정신적인 스코어는 2대 0을 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김영민 선수 이번 경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네. 같이 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환경 중에서도 그나마 좀 한 줄기 빛을 예, 찾자면은 이번 인천 다크니스만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저가 또 좋거든요. 예, 아트급 물량, 아트급 컨트롤, 센스 가득 전략 꼭 같은 미모 이걸 다 더하면 바로 예, 스파츠가 이야, 예, 수 있습니다. 참... 센스 아트급 예, 저 그림 왔네요. 최고네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취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서지수 선수가 보여준 지금껏 보여준 플레이들은 아. 저 말이 다 맞죠. 그렇죠. 예. 이대형 더 이상 그렇죠 더 네. 이상 지면 끝입니다. 나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이선 제 취업입니다. 지금 상황에 정말 잘 알맞는 네, 그런 취업들이 아닌가 싶네요. 김용미 선수의 취업들은요. 예. 네. 이대형입니다. 오전 홍성 등재 3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이대요. 네, 뭐 코너에 몰렸긴 합니다만은 그 코너를 빠져나와서 상대에게 또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다면은 분명히 서진우 선수도 흔들릴 수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서진우 선수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이후의 전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루나와 레이더 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가 또 유리한 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김영민 선수가 역전승을 거둬내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앞마당 가져갑니다. 선수입니다. 그럼도 함께 박차를 보낸 김영민 선수. 자, 방해를 해봤으면 들어갑니다. 페럭스 그리고 리파이너리까지 확인하는 김영민 선수. 언제나 쫓기는 쪽이 좀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김영민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서지수 예. 선수는 분명 쫓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한 경기 승리야 이런 생각 하다가 이 다음 경기까지 만약에 연달아 패배하게 되면 오! 똑같은 점네요. 쫓기는 기분이 딱 들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막 역전패 이제 이런 소리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영민 선수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과 서지수 선수가 이 경기 모두 네. 이겨내야만 그 한 경기를 따내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확실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엔지니어링 메이크 올라갑니다. 빠릅니다. 자, 예, 여기서 또 서지수 선수 다른 일반적인 테란 유저와는 다른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서지수 선수가 서지수 선수 많이 한번 또 활용한 적 있었던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테란 유저들 이 맵에서 원배럭 빠른 테크트리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지수 선수는 그런 플레이인 척 하면서 또 엄마링이에요. 네. 자, 해체가 더 세게 가지고 있는 김영민 선수. 그러면 저러면서 이제 또 앞마당 확장기지까지 가져가면서 예, 자원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서지수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자, 두루두루 확인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크리에이터를 피하는 위치. 오, 예, 이 컨트롤 쪽이 아닌데요. 예, 뭐, 커맨드 센터를 지었었죠, 이전에도. 네. 입구 지역 쪽이 아니라는 건, 이거 혹시 김영민 선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는 건가요? 입구 지역에 지으면서 상대방의 빠른 벌처 난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길목을 좀 좁게 형성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저그리저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챔버가 올라갑니다, 김영민 선수. 이거 혹시 투스타레이스로 착각하고 있나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용민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3라운드. 자, 엔지니어링 베이 돌아가죠. 지금 당장 에볼루션 챔버 건설의 의미를 찾자면 예. 예. 굳이 찾자면 스포클로니 건설밖에 없어요. 예. 자, 뭐가 올라오는지 봐야겠습니다. 거기서 방업을 먼저 해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상대방이 저 챔버예요? 뭐라고 분석이 되십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예, 좀 다수의 물량, 업그레이드된 물량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예,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예, 생각밖에는 지금은 안 듭니다. 안 그러면 챔버를 예. 두 개까지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내지는 뭐 스포클로 그 상대방의 예. 원배럭 테크트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레이스에 대한 스포클로 점수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는데 두 개지 없다. 테크트리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다. 예, 글쎄요. 예, 히드라리스 때. 아, 예. 예, 물량. 이제 가닥이 닫히네요. 예. 예,
자수의 해처리를 이제 보유를 하고 또 히드라 스테덴이 올라가고 또 챔버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히드라 위주의 어떤 병력을 편성을 해서 예, 상대방의 앞마당을 예, 확보를 하든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을 나오든 예, 그 병력과 싸워서 힘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 멀티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예, 김용민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서지수 선수가 지금 SPB로 정찰을 뭐 꾸준히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지금 예. 조금 테란의 일반적인 그 예측 가능한 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예. 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종민 선수와 서지우 선수의 레이더 설트 경기에서 이종민 네. 선수가 서지우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아낸 그런 플레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서지우 선수가 아주 무정부주로 변신하기 전에 한번 또 강하게 밀어쳐서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공이 네. 벌써 완성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서지우 선수 그리고 히드라리스트 셋과 성승 포인트 셋이 마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승패과 함께 들어온다. 예.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히드라도 있고 예, 이건 좀 서진 선수가 약간 욕심이 됐습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포에터리 히드라거든요. 예. 스리베라스 그리고 서진 선수는? 자,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만약에 김영민 선수가 서진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히드업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키드가 한부대 정도로 더 진출한 병력을 잡아먹는다.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예. 김영민 선수가 승리하는 스토리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 차단 하나 더 하고 지니까 남았을 때 올리고 그러면 일단 힘싸움에서는 안 밀리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자, 스캔서 아주 소리 났고요. 자, 이 병력들이 잡아먹히면 서지수 순간 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공격 됐어요. 히드라스트 공격 잘한다. 눈치채고 빠지는 서지수 선수 진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거창하는 기자 스캔이 두 번 활용이 되면서 자국의 네. 체제를 지금 완벽하게 알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빠지면서 내려오는 병력까지 합류를 시도를 한 거고요. 네.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예, 3배럭스 꾸준하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탱크가 얼른 준비가 되어야지만 일단 김영민 선수의 이런 식의 강력한 러쉬 이 순간만큼은 강력한 러쉬를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변형이 나뉩니다. 공화이트의 상태 한바닥에서 에어를 가고 있는 김영민 잠깐 맞붙습니다. 공이로스와 공이로스의 맞대결 김영민 싸움에서는 히드라가 뭐 그렇게 히드라가 뒤를 해요. 예, 매직이 붙은 가운데 본인도 예.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고 자리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드라 리스크 밀려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예. 계산 외다라고 생각을 예, 할 수 있겠는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진출했던 병력들을 잡아먹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도 클 것이고 네. 네, 지금 병력 싸움도 어떻게 딱 봤을 때는 히드라가 할 만할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예. 물론 히드라가 뭐 워린 매직 쌓이면 정말 녹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규모가 만만치 않았고 또 뭐 방어력 업그레이드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면 예, 됐어요. 그래서 공이럭 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의 결과다. 자, 네.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김영민! 지금 타이밍이 뭐 아까 첫 번째 교전 타이밍보다 확실히 김영민 선수에게는 좋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방어력 1단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아 따라가네요. 아, 공이럭 방어력 끝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두 개의 머신 탑은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고요. 이거 스타포스까지 올라간 상태. 포에 처리 한번 치더라도 지금 추가 멀티 해야 됩니다. 예, 김영민 선수가 지금 만약 추가 멀티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뭐 계속 병력 신경전, 적당한 소모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예. 탱크가 6대, 8대 이렇게 쌓이는 시점에 저그가 테란 상대로 센터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김영민 선수가 그래서 예, 김영민 선수가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론 나갑니다. 예. 아예 그 멀티를 포기하고 드랍 업그레이드 다 해서 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런 플레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멀티를 두 개 동시에 해서 하나를 좀 살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가스를 바탕으로 다수 히드라 럭커로 신싸움하거나 예. 둘 중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는 것마다 다 걸립니다. 바로 측정 멀티에 지금 봤고요. 우회하고 있는 거 다 걸렸고요. 드랍스 뛰기 시작합니다. 허진 선수. 아, 드랍스 입으로 상대방을 흔들어주면서 탱크 모이는 시점에 치고 나가겠다는 허진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자,
스탑팀으로 5시 쪽을 향하고 네. 있는 허진스 선수 히드라리스크. 어차피 스파이어테크의 병력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병력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의 드랍트 병력이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스피드도 좀 느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하겠다는 이 서주 선수의 판단.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퀸즈네스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드랍트 네. 쪽을 향해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시가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대처리 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서진수 선수 병력들 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점. 히드라 리스크. 자, 해설가 먼저다. 히드라가 먼저다. 해설가 먼저다. 깨지고 포기하고 빠져나갑니다. 오, 이 드랍팁. 드랍팁으로 네, 가까스로 지금 서태로 쪽에 히드라스카입니다. 예, 3시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드랍팁 잡을 수 있죠. 염려는 당분간은 적어도 되죠. 그렇죠. 네, 따영경에서 판단해내라 네. 자신이 없거든요, 테라는. 네. 뒤쪽을 지금 신경 쓰고 써야 되는 상태와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당연히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러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러커 지금 보여지는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하이버 프레이스 곧 들어갈 것도 확인되고, 예. 방위역, 그리고 게스트 멀티 어쨌든 100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김영우 선수가 시간 조금만 더 잘 끌어준다면 할만합니다. 네. 네. 자, 하이브 올라가고 있는 김영민 선수. 네, 또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탱크가 조금 더 쌓이고, 한 8팀 정도 쌓이고, 그리고 배틀이 함께 네, 동반이 됐을 때 치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네. 얼마만큼 잘 잡아먹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공이로 방역, 어린들 공이로 방역. 자, 탱크와 함께 내려오기 시작하는 사이언스 웨스트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탱크 한 6개 정도 지금, 맞고요. 예. 야, 드라치가 저기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데요. 예, 저기 다시 보시면서 스코어 아래쪽에 빠져나갑니까? 아래쪽에 우야. 이거 진짜 아래 이게. 첫 마음에 또 거의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예. 이건 드라치 잘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저기가 너무. 아, 저기 신경 쓰이는 가운데로 커브 이드라가 빠져갔어요. 일단 러커 저기 몸으로 쳤고요. 예, 러커가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되죠, 지금은. 히드라 다스는 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드라스를 예, 예. 쫓아가느라고 이 9시 쪽에서 본진 쪽으로 회군을 하고 예.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아, 김영민. 아, 러커가 저렇게 잡혀버리면 히드라만 있는 정력성으로 더 단단한 테란에 네, 마음의 챙배 조합을 이룰 수 없죠. 자, 베라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개. 서지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서지수. 예. 여기서 히드라를 아예 한 두 그대가량 더 모은다면 또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반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예. 저 병력 구성으로는 테란의 병력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 디파일러 마운드 올리고 있는 김영민 선수. 일단 일본어 히드 포격. 예. 길목도 넓은 편도 아니고 히드라가 한 부대 반가량 옆구리에 그칠 수 있다는 모르는데 예. 그런 상태가 아니죠. 자, 공격 방역. 자, 고민이 많이 되겠어. 김영민 선수 선택의 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김영민 선수 이 덮칠 생각이면 시즈모는 풀었을 때 덮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덮칠 만한 구도가 그다지 좋지 않죠. 말이죠. 좋네요. 테란의 움직임을 말리지 말고 말입니다. 이거를 던진 선수가 너무 좀 앞서가니까 지어버려. 살아서는 히드라 스쿠키 패스요. 마트릭스 선수 선수가 좀 앞서간 감이 있어요. 그런데 히드라 먹는 덮칠이 보입니다. 시즈 포격에 펭키가 10만 나와서 히드라를 받았어요. 히드라다. 아이고. 네뭐 유린데 밸런스고 뭐고 다 깨졌는데 탱크만 남아서 다 잡았습니다 지금. 야, 게다가 또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예, 교전 바로 직전에 사용이 되면서 예. 예, 쿠션 역할을 좀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가 다 녹을 수밖에 없었고요. 탱크가 이 정도로 살아남은 상태이라면은 그냥 뭐 머리만 어느 정도 충원이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 김영민 선수는 네. 뭘 믿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김영민 선수는 그 주력 유닛을 다 잃은 상태이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후의 교전에서는 당연히 허진우 선수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아, 예. 예, 머리 충원 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예, 한 칸 더 다리 잡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딱 더 예. 충원되고 탱크만 더 충원시키고 머리는 예, 조금 재밌게 충원시키기 때문에 또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허진우 선수. 자, 김용기 선수 숨통을 조여들어 오면서 허진우 선수 3대형 스포 원장장 길게는 것이야, 사운드는 크라스 차원 없어 길게는 선수에서 나오는 자리도 다 맞을 시간을 넣어야 하는 김용기 선수.
네, 디파이버가 아직 생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테란이 예 앞쪽에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왔네요. 앞쪽에 들어와서 그 방어타워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구도. 자, 테로 뒤쪽에 다시 한번 히트라는 버린드가 마주칩니다. 아, 이 플레이는 좋았어요. 자, 직접 시도하는 서면 선수 스리즈보다가 동시에 앞으로는 나선수도 이전에 세기로. 근데 뭐 히드라가 지금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것도 아닌가요? 무브해야죠. 무브 깊숙이 들어가야죠. 싱크를 다 잡아내요. 그래도 디펜스 매트릭스 히드라 다 먹습니다. 안 되네요. 예. 자, 디펜스 매트릭스네요. 예. 경기 끝! 3대0! 서비스 선수 또 다른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여성 최고자리 왕좌의 16번 시작과 마지막 동작을 딱 찍으면서 여성 지금 왕좌의 승차는 서비스 선수 8시간의 여정 단 한 번도 패전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민 선수를 꺾고 0의 1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상대형 경기 완전 퍼펙트 접하면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겠네요. 네, 서지우 선수 완벽하게 3대0 스코어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예, 그대로 만들어내면서 역시 여성부 리그의 최강자는 서지수다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예, 완벽하게 좀 각인시켜 준 그런 그 경기 스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에서 김영미 선수 잘했습니다. 예, 선전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전략도 잘 준비했고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았는데 서지수 선수의 드랍시 흔들기 한 방에 예, 병력들이 따로 노는 예,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부터 예, 역시 경기는 서지수 선수에게 기울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2경기의 패배 여파가 3경기 때도 확실히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 1, 2경기 때 충분히 자신의 플레이를 다 하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실수가 겹쳐지면서 예, 결국엔 3대0으로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네요. 서지수 선수의 힘을 오늘 3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진짜 강하네요.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서지수 선수? 자, 네, 휩쓸었습니다, 아주. 예, 네. 여성대회 다 휩쓸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뭐, 승부의 세계에서 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겨서 우승하면 좋은 거죠. 그랜드 슬램을 또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서지수 선수, 감격이십니까? 네. 네, 잠시 후에 이 세 명의 여전사를 함께 시상식을